의정부 시에 국내 최초 글로벌 K-POP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지난 16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양민석 대표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K-POP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따라서 2018년까지 의정부시 산곡동 지역 현안사업 부지 내에 K-POP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K-POP 클러스터에는 대중음악에 특화된 종합교육타운, 창작자들의 기획, 제작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창조타운, 그리고 이를 다양한 규모의 상설, 전시, 공연, 서비스 콘텐츠화하는 엔터테인먼트 타운 등으로 조성될 계획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전문 기획, 제작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해 대중음악의 창작과 유통, 소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60년 동안 미군 부대로 아파했던 의정부가 정말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심이 되는 첫 날개짓이 돼서 정말 희망도시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K-POP 클러스터가 들어설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는 서울과 인천공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K-POP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자리 600개 이상이 창출되고 지역 주민 우선 고용,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시의 발전은 물론 문화를 선도하는 한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